안녕하세요. 덤플링이라고 합니다. 제가 구입한 책은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라는 책입니다. 책의 크기를 먼저 길이를 먼저 재보면은 한 20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일반적인 그런 책의 모습인 것 같아요. 책 등의 모습입니다. 저자는 욘게이 민규르 림포체이고요. 문학의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. 뒷면은 저렇게 생겼고요. 띠지도 되게 크게 붙어 있어요. 저 띠지를 벗겨서 보면은 저렇게 작은 그림으로 축소돼가지고 들어가 있고요. 저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. 마음과 명상에 관한 책이고요. 저자가 한 말인데, 푸르샤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. 목차는 총 12개입니다. 가장 제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보다는 생각 그 자체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. 경전에 실린 오래된 이야기에서 부단은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들을 찾는 일의 무의미함을 전쟁에서 화살을 맞은 한 병사에게 비유한다. 책의 뒷모습입니다.